내려. 아, 네모 촬영 하고 왔어요? 아니야, 의자는 아닌 것 같아. 의자까지 아닌데. 오씨. 아, 이거. 배가 살짝 붙었구나. 배가 구조적 물렸어. 이게 변기배가 아니구나. 피배가. 아, 예, 알겠습니다.
아니. 여기 내려가는 데 있잖아. 이게 옛날 그 철관이에요. 나가는 데가. 거기에 나가는 캡하고 이런 게 다 쩔어가지고. 예. 네, 되게 잘 내려가. 이걸 원래 공사할 때, 애초에 처음 공사할 때 옛날에 박혀 있던 그 트랩을 뺐어야 되는데. 예, 네, 그 상태에다 그냥 위에다 그냥 덧방해버려가지고. 예, 네, 그걸 빼고 했었어야 했는데. 그러니까 이 옛날 철로 된 그 냄새 방지 트랩이 있어요. 근데 요게 다 철로 돼 있어요 지금 요게. 근데 요 뚜껑을 리모델링 할 때 이걸 빼버렸어야 되는데, 빼고 이 뭐야 위에다가 그냥 이제 했어야 되는데, 그걸 그냥 두니까 다 고착돼 가지고 여기 아예 막혔었던 거예요. 여기가 아예. 예예예. 예. 근데 겉으로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. 예, 안 보이죠. 예예. 예. 이걸 다 빨아들였죠. 고객님, 보면 냄새 올라오지 말라는 차단이 저기 트랩이 요 안에 이렇게 철 뚜껑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보이시죠? 아, 이게 예, 이게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. 지금 빼내지도 못한 상황이에요. 이거를 욕조 리모델링 했을 때 이걸 뺐어야 돼요. 빼고 요걸만 놨어도 냄새가 안 올라오는 건데, 이제 이건 어디까지 뭐 설비 업자들 경험이 이제.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안 뺀 거예요? 모르고. 모르니까. 아니, 그냥 있으니까 냅두는 거죠, 이 사람들은. 근데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제거를 했을 거예요. 나중에 청소가 용이하도록. 근데 이거를 뜯지 않은 이상 얘는 빼내지 못하는 군요. 근데 문제는 뭐, 얘 왜 안 내려갔냐면, 얘가 그러니까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. 제가 얘 원리를. 얘가 배관이잖아요. 지금 아래 내려간 배관이면 요 안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. 얘가 지금 보시기엔 뚜껑만 있는 것 같죠? 근데 안쪽에서 보면 이만큼 길어요. 얘 요 파이프를 요 겉에 감싸는 거예요. 물이 어떻게 나가냐?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거꾸로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. 트랩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물이 차 있으니까 냄새 안 올라오게 하는 건데, 요게 철로 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요 덮어있던 상태에서 그동안 고착이 됐던 거예요. 요 주변에 녹이니 뭐니 이게 다 부풀어가고 다 막고 있었던 거예요. 이렇게 안 움직여가지고요 한참 비틀었어요. 예. 예, 아예 그러니까 철길이 아예 그냥 응고가 돼버린 거죠. 부식이 돼가지고. 그러니까 이걸 나갈 틈이 없었던 거야. 그러니까 요거를 다 제껴준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제껴져요? 예예. 그렇죠. 이제 돌려갖고 부등을 일단 띈 다음에 이쪽을 제끼고 안에 배관이 빨아들이고 이쪽을 제껴서 또 빨아들이고 해가지고 지금 나온 양이 이만큼이에요. 네, 철. 예. 나온 거 이렇게 나온 거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덮어놓을 거예요. 이렇게. 네, 덮어놓은 상태고, 자, 보시면 이제 물 내려볼게요, 고객님. 선생님, 그러면 나중에 또 막 구조염이 있지 않아요? 이렇게 막 쌓여서? 아마 한 몇 년은 안 굳을 거예요. 근데 네. 물을 계속 사용하면. 그쵸, 안 굳죠. 예.
예, 그 전부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웬만큼 다른 집 가면 살짝만 건드려도 움직이거든요. 예. 한참을 비틀었어요. 완전히. 그 전에 사람들도 아, 안 했던 것 같아요. 예, 안 했던. 네, 다 보시면 내려온 여기 내려올 거예요. 여기 내려오죠. 시원하게. 예. 그래도 얘도 빨아들였거든요. 안 차오르고 잘 빠지죠. 내리면서도. 예, 꼬르륵 나잖아요. 아, 이렇게. 예, 예. 그리고 얘를 이렇게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오죠? 네. 예, 잘 내려갑니다. 원래는, 옛날에는 이런 트랩이 없어서 요걸 이렇게 트랩을 했는데 아마 요거 원래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요게 트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얘 여기는 트랩이 없었을 거예요. 예, 근데 지금은 이제 봉수 트랩 있는 걸로 이제 했는데 이거 하면서 저걸 뺐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저게 아마 안 움직여가지고 안 근데 거의 잘 안 빼요 사실은. 근데 그 사람들은 리모델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저걸 빼면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아예 기존 것들 잘 안 건드리는 성향이 있어요. 괜히 그거 뺐다가 또 뭐 문제 생길까봐. 예, 그런 게 없잖아. 있죠. 예,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니까. 예, 근데 이왕 빼주면 좋았을 건데. 예, 예. 이미 얘가 아래에 있는 역할을 얘가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뭐 거의 빼질 않아요 사실은. 예예. 예. 근데 이미 앉혀놓으면서 막 빼질 못하니까. 아, 예. 예. 그러다 보니 원래 할 때 알면은 좀 잘 아시는 분은 빼긴 하는데 되게 다 있는 그대로 그냥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. 예예. 예. 다 됐습니다. 싱크대. 딱 1년 만에 왔네요. 싱크대 뚫어줬던 데인데.